안녕하세요.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. 아두이노 NMR 이 52번째입니다. 라스베리 NMR 시리즈로 여긴 이제 물론 MRI가 포함이 되죠. 요번에 얘기를 좀 많이 시작해야 되는데 아두이노 NMR 뭐 초딩 버전 뭐 이러면서 이제 버전 1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걸 계속 하면서 요 펄시쿠라는 요 사이트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한 요 오픈 소스 요거 갖고 이제 참조해서 진짜 NMR, 진짜 MRI 요거 이제 MRI 만드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뭐 영상 장치를 안 하면은 이제 그게 NMR이고 또 그냥 그대로 하면 또 NMR 이미징까지 되는 그런 NMR이니까 뭐 상관이 없죠. 다음에 전번에 진큐 칩을 좀 도입을 했는데 우선은 그걸 좀 측정기를 써야 되겠어요. 과거에 이런 뭐 NMR, MRI 하려고 이 측정 장비죠. 그런 거 갖추려면 거의 1억 돈이 들어갔거든요. 물론 이제 거기 뭐그 초전도 좌석 커다란 것들 전기 넣는 거 램프업 시킨다 얘기하는데 그 전에 또뭐 냉매 액체 헬륨 집어넣는 거또 그거 뭐 트랜스퍼 튜브라든지 또 이제 그 연장이 또 좌석에 안 붙는 거넌 마그네틱 툴뭐 벤치니 스패나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한 세트를 하면 상당히 비용이 나가거든요. 그다음에 또 테슬라 메터 같이 이제 자장 측정하는 거, 또 자장 교정하는 툴, 뭐, 아주 다 하려고 하면 좀 비용이 깨들어요. 깨드는데, 지금 우리는 지금 요 진큐칩을 사용한, 측정기를 쓸 거예요. 지금 저는 계속 쓰고 있고, 그걸 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뭐 1억 뭐 이런 측정 장비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.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.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측정기로 쓰는 그 진큐 칩, 진큐 보드는 MRI 만드는 데 써야죠. 물론 이제 먼저 얘기한 그 펄시쿠라는 요거, 요 사이트 오픈 소스 사이트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걸 좀 많이 참조해야죠. 그리고 이제 요 이제 MRI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NMR 하는 것보다 피직스 얘기를 더 해야 돼요. 요 MRI 하시는 분들이 그 대조도가 있는 그러니까 아픈 병변 부위를 좀 대조도를 갖고 있는 영상으로 잘 의사들이 보기 좋게 방사선 의사들이 보기 좋게 그 사진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. 그런 어떤 테크닉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리는 전부 이제 NMR 피직스이기 때문에 뭐이 사람들은 꼭 MR 피직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죠. 뭐 MR 피직스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제 화학 분석하는 쪽으로 넘어가기가 좀 그냥 화학으로 가는 것보다 그것도 또 괜찮아요. 방법이 그래서 화학 분석하는 건 제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. 그 펄스 시퀀스에 대한 거는 사실 펄스 시퀀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큰 윤곽만 얘기했지 제대로 얘기는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해야 되고 그럼 뭐 K 스페이스가 어쩌고 그게 메모리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제 그거를 푸리에 변환을 어떻게 하고 해서 뭐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에서 뭐 영상을 얻어내고 그렇게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다 해야 되거든요. 그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MRI 하시는 분들이 이제 MR 피직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. 그럼 전부 그냥 피직스인데. 피직스 얘기를 하여튼 해야 되니까 양자역학 얘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떤 개념이라고 그럴까? 어떤 가이드라고 그럴까? 전혀 그게 그건 좀 모르고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양자역학 얘기하려면 이제 약간의 수학, 아주 조금 뭐 수학이라고 할 수도 없죠. 상식적 상식? 모르겠어요. 하여튼 조금은 얘기를 해야 돼요. 우선 힐버트 스페이스. 전번에 이제 복소수 얘기를 뭐 조금 했고 또
과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 다크 매터, 다크 에너지란 얘기로 이제 화두를 꺼냈잖아요. 그래서 한 2, 3분 내에 이렇게 탁탁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,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, 실무적인 것도 이 전체를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, 실무적인 것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진큐 보드, 진큐 칩, 요거 하고 이제 요걸로 이제 측정기 얘기를 조금 해야 되고요. 대략 종류가 요 정도가 되죠. 여기 뭐 레이더 이런 얘기는 뭐 이제 그 그냥 붙여놓은 거고, SDR, Software Defined Radio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진큐 칩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. 또 레이더로 설명을 해왔잖아요. 지금까지 그 NMR의 작동 원리라고 그럴까? 뭐 그런 거. 또 조금 더 자세히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.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누구나 쓰는 거고, 주로 제가 써오던 거죠.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제너레이터. 그러니까 이게 오실로스코프가 뭐 일종의 이제 수신기의 어떤 보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, 펑션 제너레이터는 이제 우리 송신부 고주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DDS로 많이 했었죠.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한 12만 원짜리 중국제 쓰고 있는데 뭐 쓸만해요.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DDS,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 갖고 이제 만든 거라서 한 12만 원밖에 안 하죠. 한 가지 이제 조금 부족한 거는, 그것도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할게요. 가격이 좋으니까. 이걸 지금 요번에 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두세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돼버리거든요.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 얘기하다가 끝나거든요. 그래서 좀 간략간략하게 훑어나가고 또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한두 개 더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펑션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DDS 쓰던 거, 그러니까 알두이노나 라스베리에다가 송신부, NMR 송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DDS는 없잖아요. 알두이노에도 없고 라스베리에도 없고. 근데 이제 요 전번에 도입한, 그 전에도 얘기는 가끔 했었죠. 진큐 칩은 이제 그 FPGA를 그 DDS로 좀 변환해서 프로그램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고경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건 뭐 다 있다고 봐야죠. FPGA가 들어가는 거는. 그러니까 프로그램,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LCR 메타. 요 LCR 메타는 이제 보드를 하나 더 달아야 돼요. 지금 쓰는 보드 경우에는. 좀 시원찮아가지고 또, 한 몇만원짜리 사서 쓰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되고, 또,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이제 그 우리 센서, NMR 센서, NMR 프로브죠. 전통적인 NMR 프로브. 그 NMR 센서를 이제 튜닝할 때, 튜닝하고 매칭할 때, 우리 저 라디오 튜닝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. 그리고 회로가 아주 간단한데 쉽지가 않아요. 아무튼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가 좀 있어야 되는데, 요건 지금 당장 이 정도 크기에요. 요거는 이제 그, 그래도 뭐 독일제가 좀 괜찮더라고요. 가격도 좋고, 주로 이제 아마추어 무선사, HAM이라고 하죠. HAM. 그 사람들이 이제 안테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고, 또 무슨 뭐 케이블 TV나 뭐 이런 것도, 시중에서 그 안테나 관련해가지고, 또는 안테나 전송로 이런 거, 전송송로 같은 그런 거, 그러니까 수신하고 송신하는 거, 그러니까 방송국 역할하고 또 단파 방송 같은 거 받고 뭐 세틀라이트 뭐 방송 받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안테나에 해당하는 부분 튜닝하고 매칭하고 할 때 많이 쓰죠. 저도 이걸로 그냥 쓰고 있어요.
저는 이거 뭐 아까 한 미니멈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짜리 그 여기 있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사서 써야 되니까 옛날엔 그랬어요. 솔직히 생각하면 좀 미련하고 그때는 이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. 가격이.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측정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오실로스코프, 뭐 로지 게널라이저, 뭐 로지 게널라이저 있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저거 놓친 안 하는데 또 ACR 메타 얘기했고 스펙트로 게널라이저 여기 저거 놨고 또 뭐 그 정도네요. 준비된 건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실로스코프 이거 이제 그 크롬 웹페이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. 타이밍을 조절하고 이게 시간이 조금은 좀 걸려요.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아깝네요. 지금 전번에 본 것처럼 알두이노 보드에 LED를 블링킹 껐다 켰다 하는 거 그 파형을 지금 그 스코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귀찮긴 해요. 컴퓨터에다 꼭 화면을 띄워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갖다 그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주 조금 불편한데 이거 이제 MRI 만들면서 이제 그 하드웨어 갖고 측정 장치도 쓰고 또 이 책상 위에서 조그맣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뭐 측정 장치도 또 계속해서 또 제가 속개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저거 얘기를 해야 돼요. 아두이노, 다시 아두이노로 아두이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빨리 찾지 못하네. 요 아두이노 스케치에 이제 랭귀지 이것도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킬게요. 측정기 지워야겠네요. 이 아두이노 스케치 이거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안에 랭귀지는 C하고 C++ 갖고 만들었지만 이 껍데기 이 IDE 요 프로그램 창은 자바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그것도 이제 기억에 남으려면은 좀 제가 그 저 아직 이게 저 갑상선 질환이 완치가 안 돼가지고 요즘 그 눈이 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험 방진 태도로 봐야 이제 보여요. 그래서 이러거나 뭐 이렇게 너무 그러면 또 고개가 아파가지고 고개가 아파서 턱을 이렇게 괴거나 좀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.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요즘 또 다시 또 조금 잘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좀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그건 그렇고 요 아두이노 랭귀지 자체는 C하고 C++로 만들었다. 그렇지만 이 아이디 프로그램 창은 자바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매트랩 얘기 계속하면서 또 자바로 했다 하는 얘기 또 이제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자바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6시간짜리 9시간짜리 뭐 준비해 놓은 거 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뭐 7분짜리도 있더라고요. 7분인가.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탁 좀 맛만 보고 지나가고 그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저 아두이노 언어, 아두이노 랭귀지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늘 우리가 보는 거죠. 함수, 변수, 그 다음에 스트럭처 이렇게 보는데 이제
조금 이따가 이제 그 수학 얘기는 아주 조금 해야 돼요. 왜냐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수학이잖아요. 뭐 어느 정도 초보적이지만 수학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또 물리학이랑 살짝 연결을 하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가 많다는 얘기를 했죠. 요 스트럭처에는 뭐 산술 연산자, 뭐 비트와이즈 연산자, 뭐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꽤 많이 있거든요. 그 외에는 그야말로 이제 구조,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이제 뭐 이 알두이노 고유의 구조, 루프와 셋업, 그 다음에 뭐 이 컨트롤 구조, 컨트롤 스트럭처,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그 문법 사항들 뭐 이런 이렇게 알두이노 준비가 되어 있죠. 물론 이 API들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들은 많은 코드가 보통 한 4, 50개가 모여서 이게 하나의 이 저 랭귀지 언어가 언어 문법 요소화 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아트멜 스튜디오라고 이제 갖고 왔고 그걸 시작했고 그다음에 요 C나 C++도 1시간짜리를 좀 훑어봤죠. 그래서 이제 C하고 C++를 혹시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걸 좀 신경을 쓰죠. 그리고 이제 파이썬 경우에는 좋긴 하지만 좀 느리다 C에 비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두이노 이제 하드웨어 우노 같은 거 AVR 칩이었죠. 아두이노 검색 안 나와가지고 아두이노 AVR 칩 요거를 움직이는 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진짜 NMR, 진짜 MRI처럼 움직여줘야 되거든요. 그건 아마도 이제 요 AVR 말고 32비트 ARM, ARM 칩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아두이노,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외 다른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써도 마찬가지겠죠. 왜냐면 우리가 이제 C도 좀 했고 C++도 좀 했고 뭐 좀 시간을 내면은 자바도 조금 한 10분이라도 좀 보고 가려고 좀 그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요거 두 개를 이제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슬레이브 이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 다른 구조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떼거리로 이렇게 기능을 하게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. 요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 두 개 합친 거 같은 거 마치 합친 거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전번에 도입하고 자주 얘기했던 징큐 칩이죠. 그래서 요 징큐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더하기 ARM 프로세서 지금 라스베리가 ARM이고 요것도 이제 ARM일 수도 있고 이제 AVR 그 마이크로 MCU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그 두 개를 한 칩에 몰아 때려놓은 게 요 징큐라는 게 아주 좋은 칩이 있어요. 우리가 쓰기 편한 게. 그래서 그걸 갖고 하려고 그러죠. 이제는 좀 일이 좀 확대되면서 좀 많아졌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은 가는데 이게 뭐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고 요리상을 좀 차려야 되니까 좀 여기 생선도 한 마리 더 가져왔죠. 외칠 거 징큐라는 놈. 그래서 지금 세 마리를 회를 쳐야 되고 또 이게 뭐 회칠 줄만 안다고 요리상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알아야 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수학이라는 요리 조금 알아야 되고 또 원리, 과학, 물리학 이런 것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렇죠. 뭐 지나칠 필요는 없어요. 근데
꼭 필요한 만큼 알아야 되죠. 그러니까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건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 그 정도는 얘기를 좀 해요. 그래서 요 바로 전에 이제 그 요 오일러의 공식 해가지고 이제 요 복소수란 얘기를 좀 했었죠. 복소수 얘기했었고 요거 조금 더 한 번은 얘기를 더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요 얘기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요 뭐 아두이노니 라스베리니 또 방금 가져온 진큐니 해서 요 랭귀지 아두이노 랭귀지부터 또 다시 한번 좀 보죠. 왜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요 진큐 칩에 FPGA를 다루려면 그 요리하려면은 요 옛날에 쓰던 요 저 아두이노라는 요 요것도 좀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건 늘 이제 그 갖고 있어야 되는 좋은 아주 좋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린 게 탈인데 그래서 이제 C하고 C++를 직접 쓰겠다 그래가지고 또 조금 건드렸고 마련을 좀 했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또 요 function variable 또 요 structure 얘기가 나오는데 작은 화면이 이게 조금 어렵다. function variable 요 variable 요게 이제 변수가 이제 그 원리 쪽하고 연결을 좀 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 이제 과학이죠. 물리학 이런 거. 요 변수 뭐 함수 변수하는 게 벌써 이제 수학 쪽으로 가는 얘기니까 요 프로그램이 요 변수라는 거를 옛날에는 요 물리학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물리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게 이제 써보면은 좀 줄임말을 쓸게요. 달팽이 드셔서 physical quantity 그냥 큐브를 줄였어요. 물리양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벡터라는 것도 얘기를 하죠. 처음에 임자한테 벡터 이건 옛날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굉장히 큰 것들 거시적인 세계 뭐 별이나 달이나 뭐 자동차나 뭐 큰 것들 그 얘기고 지금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아주 작은 세계, 미시 세계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거, 그리고 소위 말한 이제 양자 역학을 조금 해야 돼요.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얘기들 이제 그걸 좀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물리양이란 말을 안 써요. 미시 세계에서는 즉 양자 역학에서는.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라는 거죠. 상태 S-T-A-T-E 스테이트 요 상태가 이제 뭔지 모르는데 어떤 상태예요?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요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오퍼레이터하고도 뭐 같은 개념이겠죠. 오퍼레이터 이걸 가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, 결과가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양자화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그 상태가, 스테이트가. 요 오퍼레이터를 어지로 연결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현재 요 아두이노 프로그램 여기서 보면 요거 변수, 함수 또 스트럭처에 들어가 있는 많은 오퍼레이터들, 연산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해도 괜찮아요. 그 생각을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는 대부분 요 물리양에 해당할 거고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스칼라양도 있고 벡터양도 있고 그래서 뭐 벡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 벡터라는 개념
뭐 써먹는 거는 이제 요거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거 몰랐는데 요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요걸 써먹기 시작하니까 그걸 체계화 시켰어요. 수학하는 사람들이 아 그거 더하고 뺄 땐 이렇게 하고 곱하고 나눌 땐 이렇게 하고 0을 곱하면 어떻게 되고 요런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연산 법칙이죠. 규칙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벡터 스페이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근데 그 벡터 스페이스를 그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거시세계 큰 것들 고전적인 거 뭐 별이나 달 뭐 비행기 날아가고 이런 큰 것들 그 얘기고 이제 뭐 미시세계 그러니까 원자니 뭐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걸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걸 더 이상 안 쓰고 그런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라는 말을 쓰죠. 물리양 대신에 상태 스테이트 상태 벡터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그 상태에다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쓰는 연산자 같은 오퍼레이터 그걸 가하면은 그 결과가 양자화 돼서 나오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정리한 사람 이름을 따서 힐버트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미안한 게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물질의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이제 요 벡터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아 여기다 만원경 들이대고 있으면 별이 나타날 거야 하고 이제 예측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체계화 시켜놓고 그걸 확장해서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물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양자 역학할 때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. 그게 더하고 빼고 다 잘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결과를 내보면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의 이제 그 천재급들 사람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딱 아 그거 하고 알아듣기는 어려워요. 물론 이제 고전적인 물리학이나 벡터 이런 거는 뭐 벡터 그러면은 화살표 딱 그려놓은 게 벡터니까 그건 우리가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그냥 아 그런 거 이게 되는데 이 상태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죠. 그래서 이 상태에다가 이제 오퍼레이터를 연산하면은 그 결과 양자화돼서 나오는 양자역학이다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양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한자 말이 또 영어 단어 퀀텀이라는 것도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 뜨문뜨문한 그런 뜻이니까 거기 이제 뜨문뜨문하게 나오죠 결과가.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실험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지고 고전적인 방금 얘기했던 물리양이니 벡터니 이런 걸로 하면 좀 잘 안 맞죠. 잘 안 맞기 때문에 요 상태란 말하고 요 연산자 요 프로그램에서 쓰는 연산자 프로그램의 요 스트럭처에 들어간 연산자 그래서 이제 함수 변수 이런 개념은 다 이제 똑같이 쓰고 이제 그걸 이제 컴퓨터를 시켜서 하는데 요 연산자의 개념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따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. 그 힐버트 공간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이제 뭐 좀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짧게 좀 한번 좀 기억을 살리고 싶다 이제 할 경우에는 지금 요 양자 역학이라는 건 오늘날의 거고 거시적인 거, 고전 물리학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니까 지금도 쓰지만 좀 요새 거를 보려면은 뭐 이제 어떻게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나 그걸 좀 봐야 되니까 그 뜻이 뭔가 뜻은 몰라도 아 요렇게 되는구나 정도 하는 거는 이제 요 인터넷이 좋잖아요. 그 인터넷을 찾으면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.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많이 보죠.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힐버트 공간 이렇게 치면은 요거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참 쉽게 얘기하죠 여기서는.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역학의 이제 기본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. 그래서 좀 제목이 이제 상태 벡터와 힐버트 공간 이렇게 해서 한 12분 정도 얘기를 하니까 꽤 길지 않아요. 길지 않고 잠깐 정신 차려서 들으면 이거는 뭐
기초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해도 되고 뭐 대학생이 해도 누가 해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뭐 아 이거는 어려운 건가 보다 이러고 그냥 지네 겁먹지 말고 꼭 얘기하는 걸 아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저건 저렇게 부르는구나 저건 더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 이렇게 쭉 따라가면 돼요. 그러면 이제 고전적인 물리학하고 양자역학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를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그 기본이 되죠. 10분 투자하면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걸 이제 여기서 반복을 안 할게요. 반복을 안 하고 차라리 저 우리 전번에 얘기했던 복소 공간하고 이제 그 우리 중학교 때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집합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고요. 산수 배우는데 그때 이제 수학이라고 그랬죠. 중학교니까 집합이라는 게 툭 튀어나오면서 그게 뭔 소리인지 같은 뭐 그걸 이제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뭐 희한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옆집 개 이름은 개똥이다 뭐 그거거든요. 별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집합이라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수학자들이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 특히 이제 이거 더해도 되나 뭐 곱해도 되나 그 이제 그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결과가 또 나와야 되죠. 그러니까 2 곱하기 3 하면 6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연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6이 나와야 되죠. 엉뚱한 게 나오면 안 되고 그러면 됐다 이거죠. 그런 걸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공리, 정리 이래가지고 당연한 거 당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그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공간을 따로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룹이다. 그러면 이제 군, 우리말 하면 군이죠. 군, 그룹. 이렇게 다 집합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그건 이제 더하기밖에 안 된대요. 그룹이라는 그 성격은 그렇게 우리가 정의한 거죠. 수학하는 사람들이. 그리고 이제 그 서클, 환. 환이라는 건 이제 곱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. 이제 필드, F-I-E-L-D, 뭐 장풍 할 때 장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. 장이라는 거. 그래서 우리 저 기술자들은 이제 그 뭐 전기장, 자기장, 전자기장, 전파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 전자기장이 공간으로 쭉 퍼져 나가면 그게 전파, 전자기파니까. 그래서 이제 필드, 그래서 이제 군, 환, 체에 해당하죠. 우리말로는. 그것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무슨 우리 그 그냥 뜻도 모르고 했던 거 벡터는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뭐 그래서 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뭐 다트 프로덕트가 있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. 그게 이제 실제 이 물리적인 세상 이 실제 세상하고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거든요. 그게.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이제 그 물리적인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걸 갖고 생각해보자 벡터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수학하는 사람들 옆에서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라고 이제 틀을 잡죠.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원자니 이런 데 가니까 이거 다 안 맞아. 그리고 또 고민하고 그 고민들은 이제 주로 이제 천재들이 하죠. 수십 수백 명의 천재들이 해가지고 요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틀을 잡아놓고 이래 보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 벡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룹이니 서클이니 필드니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그 수학의 체계가 이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그 물리학을 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고 시장은 물론 이제 그 물질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질이라는 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수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뭐 숫자 이런 거 그림 이런 걸 따지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의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그 처음에 이제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한 거를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체계적으로 잡고
그걸 또 물리하는 사람들이,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, 아, 그거 써먹으면 괜찮겠다. 그거 맞는 거지? 틀리지 않지? 그러고 이제 쓴 거예요, 그게. 아, 정리에도 맞고, 공리에도 맞고, 즉, 누구나 받아들이는 그거에 맞지?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고, 실제 이제 그거를 세상에 적용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.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우리가 힐버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. 거기서는 이제 그 안에서 곱하고 빼고 나누고 뭐 이런 뭐 그런 셈을 하고 이러면은 그 안에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. 엉뚱한 생뚱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다가 요 양자각이라는 그 이치를 연구하는 그 아주 원자니 이런 작은 세계, 미지 세계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연구라기보다는 왕 고민을 한 거죠. 천재도 어쩔 수 없이 왕 고민을 한 거죠. 거기서 이제 그 선형 대수라는 거를 또 끌어내죠.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수학의 한 분야가 되는데, 방금 전에 뭐 대수니 기하니 뭐 이런 거 얘기하다 이제 선형 대수는 또 뭐냐 이제 되는데, 그게 이제 보니까 뭐 연립방정식 풀다가 뭐 앞에 숫자만 쫙 뽑아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 뭐 영화도 있지만 행렬이라고 그러잖아요. 뭐 행렬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써서 하다 보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생기고, 그렇게 하니까 방정식도 풀 수 있고, 대수학이잖아요. 근데 그것들이 원래 선형으로 모이니까, 그래서 막 선형 대수학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, 또 새로운 분야가 이제 생기죠. 왜냐면 거기는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, 그러면서 이제 미적분학도 따라오고, 이제 잘게 쪼개는 거, 쭉 모으는 적분, 뭐 이런 거 따라오는데,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쓸, 방금 전에 이제 뭐 요리, 뭐 회치고, 뭐 사시미 뜨고, 초고창 찍어서 먹고 이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, 그때 써야 되는 뭐 예쁜 그릇도 있고 그렇잖아요. 뭐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뭐 생각해도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뭐 부엌에서 라면 끓인다고 누구나 주방장, 셰프 이러는 건 아니고, 뭐 적어도 뭐 일식 셰프라면 중국 음식도 좀 짜장면이라도 만들 줄 알고, 볶음밥이라도 만들 줄 알고 뭐 이거저거 좀 알아야 되죠.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방장이고 셰프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.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그냥 아주 기본적이고,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정도는 좀 아는 게 좋고, 알아야 되죠. 알아야 알 수가 있죠. 이제 거기서 쓰는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개념도 전부 이 프로그램이나 또는 회로나 이런 데 다 쓰는 거니까 조금 뭐 필요한 만큼은 좀 알아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, 집합에서부터 필드, 거기서 뭐 또 장, 전기장, 자기장, 전파, 그리고 이제 이 미시 세계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선형 대수학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고, 그 계산한 이제 세많은 방법 우리가 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행렬, 그러다 보니까 또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써먹으니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이제 행렬역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거 이제 파동역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하죠.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언제나 상태와 연산자. 과거에는 물리양 그리고 벡타, 이제 그 개념만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그건 좀 회쳐서 초고창 찍어서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요 오일러 공식에서부터 이제 이공계통이면 이제 뭐 이거 없으면 뭐 총 없는 군인이나 똑같은 거니까 뭐 그런 거, 그 정도는 이제 총하고 총알 정도, 그 정도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를 좀 마무리 짓고, 조금 고급 개념은 이제 군데군데 한 2분, 3분, 길어야 5분 이렇게 좀 톡톡 건드리고 가죠. 지금까지 한 얘기 요거까지는 총하고 총알이니까 없으면 전쟁을 나갈 수가 없죠. 요 진큐 칩을 ZINQ. 요게 이제 암
ARM 암 프로세서에다가 더하기를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요건데,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를 실무를 시작하는 선까지는 좀 끌고 가고 싶었는데 요번에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40분이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나 좀 욕심이 계획을 앞서는 것 같은데 좀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MRI 하려고 이제 이거 시작한 건데, 그러니까 이제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로 좀 딸리긴 하지만은 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갖고 그 MRI로 가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큰 아이디어가 NMR에다가 영상 장치를 더하면은 그럼 MRI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. 요 그림 치워야겠네요. 그래서 여기 이제 MRI 좌석인데 사람이 들어가죠. 굉장히 크죠. 초전도. 여기 보면은 요 바깥쪽 하얀 그 바퀴가 그게 이제 경사좌장을 만드는 코일이에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코일하고 똑같죠. 뭐 전자석이죠. 그게 이제 영상장치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력을 주는 거. 앰플리파이어죠. 전력 앰프. 그거가 이제 우리가 경사좌장 앰프. 그레디언트 앰프. 뭐 이렇게 부르죠. 제대로 얘기하면 매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 앰플리파이어 뭐 그런 식이 되겠죠. 그게 이제 영상 장치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켰다 껐다 하는 그 제어하는 거, 그건 이제 알두이노 같은 걸로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라스베리로 했대고 또는 뭐 우리 FPGA를 프로그램해서 되고 뭐 그렇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NMR이 MRI의 원리다 하는 걸 또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죠. 그래서 이제 라스베리로 MRI를 하겠다.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조건이 뭐 안 될 게 없죠. 안 될 게 없는데 그 아날로그 부분 요 알두이노 라스베리 쓰는 거는 요 아날로그 부분이 따라가야 되죠. 아날로그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디지털로 바꾸려면 방금 봤던 우리 진큐 FPGA 그거를 써야 되잖아요. 찾질 못해가지고 이러면 요걸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요 라스베리 내용이 여기 안에 암칩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그건데 요 하나 갖고도 되겠죠. 뭐 조그맣게 하면.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요 방금 필요하다고 그런 요 아날로그 회로가 거의 없어도 되죠. 물론 이제 앰프 같은 건 있어야 되죠. 앰프 같은 건 이제 디지털을 켤 수가 없지.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마 전력이 워낙 커서 MRI 큰 기계들은 우리 거 조그만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것도 한번 좀 고려 검토 좀 해봐야겠네요. 아무튼 앰플을 제외하면은 다 아날로그 부분을 디지털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. FPGA 안에.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말하자면 하는 건데 요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필요, 하드웨어는 이건데 그 하드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로서 필요하죠. 왜냐면 이제 그 뭐 비바도라는 거 그거 이제 보고 어쩌고 하는 건 요번에 하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넘길게요. 비바도라는 이제 그 요 툴, 그러니까 FPGA 프로그래밍 툴도 필요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죠.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됐든 우리가 만든 게 됐든 뭐
독일 기계가 됐든 뭐 영국 기계가 됐든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으려면은 그렇게 준비된 소프트웨어 사이트가 우리가 여러 번 봤었잖아요. 시간이 바쁘니까 더 헤매네. 그러니까 그렇게 PULSEQ라고 이제 탐색창에 치면은 제가 좀 너무 헤매네요. 거기가 없어요. 엔터. 오픈소스 펄스 시퀀스. 그래서 요 미네스타다에게서 준비했다고 여러 번 얘기한 거. 여기서 우리가 본 게 이제 요 하나밖에 못 봤어요. 요 스펙, 스페시피케이션 요거 하나밖에 못 봤죠. 그래서 아마 좀 오래돼가지고 요것도 좀 간략하게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요 매트랩.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GUI를 쓰면은 뭐 미국계 됐든 영국계 됐든 독일계 됐든 어떤 MRI 기계라도 다 제어할 수가 있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계 자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C++ 그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.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이런 그 저 코머셜 상용 제품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. 만드는 건데 이제 이거 아두이노 그 다음에 그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. 아마. 또 라스베리 또 방금 전에 가져온 하고 징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별도로 없어도 이 빨간 보드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이런 식이고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이고 거기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기 매트랩 보고 나왔듯이 여기 보면 뭐 애드블록 해서 고주파 켜라 또 뭐 애드블락 해서 병사 자기장 X방향 켜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그 정도는 봐두고 어떤 툴을 써야 되나 특히 이제 이 매트랩 경우에는 이게 비싸잖아요. 비싸고 또 이제 얘 갖고 아두이노 같은 거를 또 제어하려고 하면 그것도 서포트 패키지인가? 애드온인가? 이런 것도 사서 또 붙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이게 좀 그래요. 그리고 이제,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얘기를 계속 하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. 하여튼 전체 윤곽이 이렇다 하는 것까지만, 요번엔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, 역시 이 라스베리 알두이노 이런 거 계속 쓸 거고, 또는 걔네들이랑 요 진큐랑 만나는 것도 있어요. 같이 쓰고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하고 이 커머셜 돈 받고 파는 몇십억짜리 이거하고 또 만나는 게 있고요. 차이 하나는 우리는 방금 전에 봤던 무지하게 큰 그 초전도 좌석 사람 들어가는 거 그것만 안 쓰고 연구 좌석으로 싸게 싸게 한다는 것만 달라요. 그러면 이제 10만 분의 1의 가격이라는 게 납득이 되시죠? 그래서 그런 윤곽으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또 이제 하드웨어 인 소프트웨어 FPGA이죠.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것까지 해서 좀 출발을 시키고 하나씩 가능한 병렬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크다랗게 병렬이란 거는
여기 저 아두이노 라스베리 이것도 가고 또 지금 얘기하는 이 징큐 FPGA 이것도 가고 다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FPGA가 들어온 그 GPIO 그러니까 LED 켜고 끄고 뭐 이런 거 반짝반짝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 알두이노 쓰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. 복잡하니까 또 좀 더 해야 돼요. 할 이유가 있겠죠? 예. 네.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아날로그도 또 다 해봐야 되고 또 그 아날로그로 한 거를 또 디지털로 바꿔서 또 다 징큐 안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일이 조금 많아요. 근데 이제 뭐 MRI, NMR 이런 게 뭐 꽁꼬로 얻어지는 거는 아니겠죠. 근데 그거 지금 좀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. 또 자석 만드는 것도 지금 아직도 그 제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일이 조금 이렇게 혼자서니까 좀 밀리기는 하지만은 뭐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 따라서 여기 뭐 DIY, Do It Yourself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뭐 어차피 혼자서지 뭐 어떤 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뭐 저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. 혼자 하는 것보다 보시는 분이 혼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혼자.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린다. 특히 이제 이거 뭐 한 사람이 할 일은 솔직히 아니에요. 좀 여러 팀이 해야 되는 건데 팀이 해야 될 거를 하는 것도 조금 좀 무리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가 전번에도 뭐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보니까 아예 없잖아요. MRI 쪽은 뭐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죠. 우리 NMR 쪽도 뭐 자석 포함해서 없더라. 알두이노, 뭐 라스베리 이런 걸 하는 걸로 없더라. 이렇게 쉽고 싼 건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있지도 않은데 좀 어려운 거를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. 요 정도 해도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을 거예요. 제가 또 지금 방금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죠.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라스베리 파이 MRI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마무리 짓죠. 수고가 많으셨어요. 역시 구독 의견 부탁드리고요. 지금 일이 많아졌어요. 일이 많아져서 제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저도 골탕을 먹고 있거든요. 지금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할 성격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NMR도 하고 MRI도 하고 화학 NMR도 하고 뭐 NMR 이미징도 하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앞으로 뭐 엑스레이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. 해보죠. 다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 스스로 지금 골탕을 먹고 있거든요. 골탕을 먹더라도 좀 해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. 없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해보자고요. 네,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